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왕국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뭐 오영훈 지사는 20년 만에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지난 1년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인사 조직 분야, 갈등 현안, 미래 먹거리,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이제 인사 조직 분야입니다. 지난 1년간 오영훈 도정의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왕국 의원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오영훈 도정 1년 인사를 제가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좀 지나간 얘기지만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좀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 기대는 실망으로 다가왔고요. 우선 양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영훈 지사께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지 뭐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거의 선거 공신들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것도 일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저는 과거 원희룡 지사의 인사와 비교 안 할 수 없는 게, 원희룡 지사께서도 그 당시에는 저희 같은 당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한 내용이 협치라는 차원에서 이제 상대 당 후보 내지는 상대 당 쪽에서 제안을 받고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제 다시 인사가 올 거지만 그때는 제발 좀 우리 국민의힘과 협치를 좀 하셔서 좀 양날 양축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철남 의원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볼 때도 아까 김왕국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대에 다소 부족했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부지사나 감사위원장, 출자 출연 기관장 같은 우리 청문회 대상에 네. 관련된 인사와 그리고 공조직의 공무원 인사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면, 뭐 김왕국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장이라든지 행정시장, 부지사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감행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다소 제도적인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기대에 못 미쳤다. 분명히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공무원 인사가 공무원 노조라든지 기타 공직의 주변에서 얘기가 첫째, 둘째 인사가 뭐 그냥 뭐 무난하다 정도. 색깔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네. 철학과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에 의미를 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과가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좀 울림이 부족했다. 부족했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예. 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좀 더 말씀을. 예. 그 정무직이라든지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에, 특히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에 저는 이번에 그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정무부지사가 과연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사실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무라인도 그렇고 우리 조직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관계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소통인데 네. 인사 그리고 정책 소통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그렇고 우리 소통 관계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정무부지사께서는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예.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오영훈 도정들어 뭐 현재 조직으로 개편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직 개편 당시에도 약간의 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조직 운영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우리 조직 개편안을 심사할 때 우리 강철남 위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오영훈 노정의 조직 개편이 작년 말에 이렇게 크게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일부 명칭 변경이라든지 부서 신설 네. 이걸 중심으로 일단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행정체제 개편 지원팀을 만들다든지 15분 도시과 이런 걸 신설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은 기존 조직을 좀 다소 유지하는 형태. 이게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보면 어떤 조직의 연속성, 안정성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다는 측면도 일단 약간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주요 공약사항이 용역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원래 하반기 정도 돼야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기다려주는 형태로 해서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원래 말을 중심으로 용역도 완료되고 본인이 주장했던 철학과 그리고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시키려면 원래 말부터는 결과를 나와줘야 되고 우리 도민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이루어지는 어떤 조직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아마 이런 원래 말 정도 되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문제가 벌써 있는 것도 보여지는데 일단 대다수의 용역과 맞물려가지고 완성되는 원래 하반기를 지켜보고 볼 예정입니다. 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예예. 예. 김한국 의원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 게 일단 그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과 이후 시점을 한번 봤는데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제 조직이 한 14개 실국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직 개편을 한 거 보면 정확히 두 배로 늘어났거든요. 예. 지금 28개 실국이 늘어나 있고 과팀 단위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 102개 과가 지금 139개 과, 그리고 팀 같은 경우도 464개 팀에서 지금 154개 팀이 늘어난 618개 팀. 실국은 100%가 늘어났고요. 과, 팀 단위로는 30% 이상이 늘어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과대해진 조직만큼 인력도 많이 늘어났는데, 2006년도에 그 공무원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한 5,900여 명 정도 됐는데 네.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9,400명 한 62%나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면을 보더라도 우리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제 행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을 좀 슬림하게 가겠다는 취지를 이제 살리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고 이번 조직 개편 같은 경우도 아까 강철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사의 공약 위주의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15분 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직 개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나온 다음에 조직 개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체제 도입 같은 경우는 개편 지원팀이 생겼고요. 그리고 15분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균형 추진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과거 1차 산업 위주의 그 조직개편이었지만 이번에는 문화 그리고 예. 관광 쪽에 조직까지 그 정무부지사께서 이렇게 직제를 관할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정무부지사의 업무가 과연 이게 맞는지 정무라는 그 차원은 제가 봤을 때 의와의 소통도 그렇고 정무적인 그런 상황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문화라든지 관광 쪽에 물론 그 정무부지사가 과거에 그쪽에 몸담았던 부분은 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조직의 명칭도 잘 써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